20대 중반의 사장이 낡은 트럭 한 대를 긁고 미국 영내 청소를 하청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. 한 번은 물건을 실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. 그런데 외국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그냥 지나치려다 차를 세우고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차가 고장이 났다며 난감해했습니다. 그는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생해서 차를 고쳐주었습니다. 그랬더니 외국 여성은 고맙다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았습니다.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을 베풀고 지냅니다. 그러면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조르는 그 외국 여성에게 그는 주소만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. 그 다음날 외국 여성은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. 그 남편은 바로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. 그 여성은 미 8군 사령관의 아내였던 것입니다. 그녀의 남편인 미 8군 사령관은 그녀에게 직접 돈을 전달을 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. 명분 없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. 정이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는 것으로 도와주세요. 명분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? 나는 운전사입니다. 그러니 미 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내게 주시면 그것을 인수해서 수리하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소.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사령관에게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. 고물로 처리하는 폐차를 주는 것은 어려운 부탁도 특혜도 아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. 오늘날의 한진그룹은 이렇게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조중훈 회장의 실화입니다.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. 좋은 인맥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합니다.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. 오늘도 만나는 상대의 가슴에 따뜻한 친절의 씨앗을 뿌려보세요.